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9일째예요, 9일. 오늘도 역시 아침에 날씨를 확인해요. 내일 날씨를 확인해요.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도 종일 맑고 화창할 거예요.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와야 물뿌리개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비가 안 와요. 아, 뭐 어떡해요. 방법이 없어요. 호미로 땅을 마저 갈아요. 아, 땅을 파요. 그리고 어제 못 심은 이 파스닙 씨앗을 심어야 돼요. 네. 파스닙 씨앗을 지금 심어볼까요? 오, 빨리 심을 수 있어요. 슈루룩. 이렇게 드래그 해요, 드래그. 슈루룩, 슈루룩. 파스닙 씨앗이 두 개가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면 곡괭이를 꺼내서 이 돌을 깨고, 돌을 부수고, 다시 호미로, 네, 땅을 파요. 이거 파는 김에 이 돌도 부숴요. 네, 그리고 파스닙 씨앗을 마저 심어요. 아, 나머지 땅도 다 파요. 도끼도 가지고 왔으면 이 나무도 벨수 있는데 도끼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 도끼를 안 가지고 왔어요. 곡괭이는 가지고 왔는데 도끼는 안 가지고 왔어요. 점점 물을 빨리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쵸. 전에는 이 하나하나 클릭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스무스해요. 아니, 부드러워요. 아, 그런데 아, 아무래도 이 물을 주는 게 아, 너무 오래 걸려요. 비가 와야 되는데, 아, 비는 어떻게 하면 올까요? 비가 안 오면 계속 물을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줘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칸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아, 내일은 비가 안 오고 내일 모레 비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오늘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호수에서 낚시하고 바다에서 낚시할 수도 있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팔을 가지러 가볼까요? 여기로 내려오면 파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나 찾았어요. 와, 그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파를 지금 먹어요. 네, 먹을까요? 네. 이 마을로 가서 수선화를 찾아요. 수선화를 찾아서 이 캐롤라인한테 줘요. 캐롤라인한테 수선화를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는 길에 아, 나무도 베야 돼요. 근데 이 마을에 있는 나무는 마을에 있는 나무는 베면 안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쌤이네요. 안녕. 다시 봐서 반갑네. 나도 반가워. 이 사람은
펜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오늘 수업해요. 수업. 수선화가 어디 있을까요? 이 캐롤라인이 수선화를 좋아한다고 해요. 어, 여기 수선화가 있어요. 네. 팸. 야, 너 나 없는 동안 트레이너 안을 뒤적거리지 말라고. 알았어? 아, 내가 아줌마 트레일러에 왜 들어가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해서. 아, 맞아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피에르네 잡화점이에요. 자, 지금은 캐롤라인 여기 선물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캐롤라인이 있죠. 근데 뭐야?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모임이지 이건? 자, 일단 캐롤라인한테 숲에서 야생 고추냉이를 본 적 있어. 아, 캐롤라인이 맞나? 마니 쉐인이 마니 조카예요? 마니의 조카가 쉐인이라고? 마니랑 쉐인이랑 나이가 같은 줄 알았는데 쉐인이 마니의 조카예요? 미친.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 일단 캐롤라인한테 이 수선화를 선물해요. 아니요. 선물. 오, 세상에. 확실해? 그치. 그러면 여기 선물 체크 됐어요. 온 김에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요. 조디 운동 열심히 해요. 운동은 재미있을 수 있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운동은 재밌어가 아니라 운동은 재밌을 수 있어. 뭐 맞아? 로빈. 마을회관. 봤어요. 맞아. 자, 이제 이 잡화점을 나가서 낚시도 하고 나무도 베어. 수선화 또 있다. 수선화 챙겼어요. 상자 안에 일단 물건들을 넣고 낚싯대하고 먹을 것들만 챙겨서 낚시를 할 거예요. 낚시 시작. 저기 밑에 선물 상자가 있다. 보물 상자. 오케이.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 돌이랑 석탄이 있네요. 자, 다시 낚시 계속해요. 자, 또 보물 상자를 낚았어요. 보물 상자에 토파즈 그리고 구리 광석. 오, 좋은 걸 얻었어요. 또 보물 상자를 낚았어요. 오, 정동석하고 쌀 새싹. 아싸. 네, 또 계속 낚시해요. 낚시 끝. 자, 상자에 와, 생선 많이 잡았죠? 물고기들 다 챙기고 도끼도 챙기고 정동석, 토파즈, 광석 전부 다 챙겨요. 아, 칸이 없어요. 그러면 깨진 CD 필요 없어요. 쓰레기 필요 없어요. 이것들을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나무를 베요. 아직 10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나무가 다 물에 빠졌어요. 씨, 이런. 괜히 나무를 뱄어요. 이 나무도 안 벨래요. 나무가 물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무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아, 오늘은 진짜 좀 일찍 잘게요. 이게 제가 1시 넘어서 자면 다음날 아침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무만 베고 잘게요. 12시 30분. 네, 됐죠? 아, 안 돼. 빨리 자요. 12시 40분. 지금 빨리. 이 상자에 아이템 정리를 할 때는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괜찮아요. 쌀을 오늘 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12시 50분이에요. 1시 전에 못 잘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홈이 챙겨서 쌀도 오늘 심고 자요. 쌀도 오늘 심고 자요. 쌀 새싹을 자 여기 심어요. 아, 도끼가 없어요. 도끼가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제가 쌀 새싹이 5개 있죠. 5개 있으니까 딱이에요. 도끼 지금 챙겨서 아, 도끼가 아니야. 도끼가 아니고 아씨,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계속해요. 도끼 일단 챙기고 곡괭이로 아, 도끼 맞네. 그리고 호미로 땅을 파요. 아, 그래, 여기 나무가 있었어. 자, 그리고 쌀들을 심어요. 둘 셋 넷 다섯. 1시 50분 안 돼.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일단 레벨 6 낚시. 와, 먼저 낚시로 1800골드를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2시에 쓰러졌어요. 자, 10일째예요. 별일이 없나요? 일단 날씨부터 보고 밖으로 나가요. 내일도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야 이 물뿌리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와요. 어떡하지? 바람만 불 거예요, 내일은. 그리고 운세도 봐요. 운세 오늘의 운세는 약간의 행운이 따를 거예요. 밖으로 나가요. 쫑이가 왔어요. 쫑이는 지난번에 스타듀밸리에서 제가 키우던 고양이에요. 마니가 고양이를 데리고 제 집 앞으로 왔어요. 안녕 유태웅. 이 고양이 농장에 착한 고양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이 고양이를 입양할까요? 네, 입양해요. 이 고양이를 입양해서 제가 키워요. 더들리가 아닙니다. 이 고양이는요, 쫑이라고요. 쫑이, 우리 작은 쫑이 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알았지? 대답도 잘해요, 아주. 자, 쫑이 보러 갈까요? 쫑아, 쫑이 낮잠 자고 있어요. 잘 자. 나는 일하고 올게. 이 나비도 날아가고. 편지를 볼까요? 아, 어젯밤에 누가 어젯밤에 당신을 진료소에 두고 갔어요. 누가 두고 갔지? 그 사람은 새벽 2시에 저를 진료소에 두고 갔어요. 과로 때문에 기절했어요. 과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을 너무 많이 해. 그게 과로예요. 과로. 과로 때문에 기절했어요. 이렇게. 자. 과로 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하면 안 되는데 조금 하네요. 자, 그래서 아씨 의료비로 555골드. 아, 내피 같은 돈이 물고기 팔아서 번 돈을 의료비로 썼어요. 자, 뭐 일을 마저 계속해요. 아, 자, 파스닙이 다 자랐어요. 먼저 파스닙을 수확해요. 그리고 물뿌리개로 물을 줘요. 근데 이런 갈색 잎들은 왜 갈색이에요? 왜? 왜 갈색이에요? 이거 제가 어디서 그 정령들한테서 받은 씨앗들 아니에요? 어, 물이 없네. 아이, 물뿌리개가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왜 이렇게 이런 갈색 잎들이 자랄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갈색 잎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다 자라면 알겠죠? 물이 또 없어요. 자, 물을 다 줬어요. 이제 도끼로 이런 나무를 벨게요. 이제 제가 점점 더 씨앗을 많이 심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씨앗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쌀을 다 키웠어요. 제가 어제 이쌀 심으려다가 기절했죠. 네. 여기 있는 나무들도 정리해요. 이또그 나중에 또이 연못 주위로 그 쌀을 그 이런 연못 주위로 쌀을 또 심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놔요. 아, 이 나무들. 아씨, 아깝다. 아, 아깝다.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다시 물건 정리하고, 오늘 수확한 파스잎도 팔고, 그리고 쌀도 팔아요. 오늘 수확한 쌀들 다 팔아요. 그 다음에 마을 밑으로, 농장 밑으로 내려가서, 농장 밑으로 내려가서 파를 줍고, 그리고 생선가게에 가서 이 낚싯대에 미끼를 살 거예요. 미끼. 그리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아, 집에 올 거예요. 네. 이제 밑으로, 오, 잠시만. 뭐야 이거? 호미로 지렁이를 파요. 그 지렁이가 있는 땅을 파면 이렇게 닭 동상을 얻었어요. 닭 동상. 닭 동상을 어디다가 쓰지? 닭 동상. 오, 여기도 지렁이가 있어요. 아, 점토를 얻었어요. 점토보다는 닭 동상이 더 좋죠. 파를 5개 찾았어요. 응? 너는 누구니? 레아. 아, 오늘 아침에 실수로 벌레를 밟았어. 아, 그 벌레를 밟았어요. 저는 벌레를 이 호미로 이딱 파서 닭 동상을 찾았는데
레아한테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레아한테 수선화를 줄까요? 수선화 받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은 선물이다. 고마워. 좋아요. 그럼 저는 생선 가게로 가요. 마을을 지나가는데 여기 수선화가 또 있어요. 아, 그래 맞다. 이 수선화를 잠시만. 할머니한테 인사부터 하고 에블린 할머니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요. 저 뉴태웅이요. 뉴태웅. 네. 이 수선화를 이 캐롤라인한테 줘요. 캐롤라인. 그런데 잡화점이 수요일 휴무예요. 수요일 휴무. 수요일에 문을 닫아요. 수요일에 문을 닫고 일을 안 해요. 쉬어요. 수요일 휴무. 그러면 캐롤라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캐롤라인은 여기 잡화점 위에 여기 분수대 옆에 있어요. 캐롤라인이랑 이야기해요. 캐롤라인이 아주 착해요. 수선화를 줘요. 오, 세상에, 확실해? 네, 확실해요. 자, 캐롤라인 선물 두 번 하고 대화. 오, 레아랑도 대화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줬어요. 자, 다시 이제 물고기 생선 가게. 생선 가게로 가서 미끼를 사요. 바닷가로 왔어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어요. 그리고 오늘 지렁이를 많이 보네요. 유리 파편을 찾았어요. 조개를 또 찾았고 굴도 주웠고 조개도 주웠어요. 이것들 다 이 생선 가게에 팔 수 있어요. 다 팔아요. 안녕하세요, 윌리 아저씨. 굴 50골드, 그리고 조개 150골드, 200골드를 벌었어요. 이제 미끼를 살 건데 미끼가 5골드예요, 하나에. 그러면 몇 개 많이 사고 싶어요. 많이. 50개? 50개만 살까요? 50개? 50개. 51개? 51개? 아니. 76개. 아니. 77개. 77개예요. 77개. 자, 이제 바닷가 가서 낚시해요. 이제 이 미끼들을 낚싯대에 끼워요. 이 물뿌리개를 들고 왔네, 내가. 괜찮아요. 자, 이제 오늘의 낚시. 반대쪽이야. 반대쪽. 시작. 보물 상자에서 에메랄드를 찾았어요. 예스. 또 보물상자를 받았어요. 우와! 마그마 정동석하고 정동석. 와우. 마그마 정동석은 처음 찾았어요. 다시 낚시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물에 거품이 있죠? 여기다가 낚싯대를 던져요. 그럼 물고기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빨리 잡혔죠,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고 다시 여기로 던질게요. 그러면 바로 물고기를 바로 낚아요. 자, 그러면 맞아. 계속 낚시할게요. 낚시 끝. 넙치를 잡았고 보물상자도 찾았어요. 보물상자에서 정동석하고 불의 석영을 찾았어요.
이제 시간이 11시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힘도 많이 없어요, 이제. 그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요. 어제처럼 늦게 잠들면 진짜 안 돼요. 오늘은 너무 안 늦게 집에 왔어요. 아니, 어제도 너무 안 늦게 집에 왔어요. 아니, 낚싯대 말고 자, 여기 물고기들을 다 팔기 전에 아닌가? 이거 그 마을회관에 안 넣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다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어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또또 잡으면 돼요. 없으면 물고기들을 다 넣어요. 그리고 이것도 팔까요? 아니다, 안 팔아요. 이제 상자에 물건 정리하고 오늘은 진짜 일찍 잘게요. 왜냐면 어제 뭐 하려고 하다가 쌀 심으려고 하다가 기절했어요. 쫑이 잘 자. 저는 이제 1시도 되기 전에 일찍 자요. 오늘은 이만 잠들어요. 뭐야? 뭐야 이거? 요정이에요, 요정. 요정이 제 밭에 뭘 뿌려요. 오. 자, 봄의 10일째는 와, 2000골드를 넘게 벌었어요. 와, 어제 기절한 거가 이제 괜찮아요. 자, 그러면 10일째는 여기서 끝.